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현수입니다. 오늘 컨트롤박스가 이제 출고를 앞두고 있어서 요거에 관한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번 컨트롤박스는 요 딸기 육묘장에서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그 컨트롤박스고 육묘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육묘장에 이제 들어있는 그 설비는 유동팬, 그리고 배기팬, 포그 발생기, 그러니까 연무기나 아니고 그 포그 미스트 같은 그 미세로 만드는 그 연무기 아니 연무기가 아니죠. 포그, 그리고 이제 이중 그 내부는 다겹 커튼으로 되어 있고 외부는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 컨트롤 박스가 제작이 되어서 요거에 관한 이제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중 그 외부 비닐에 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먼저 다 끄겠습니다. 다 끄고 일중에 그 일중 비닐에 관한 부분은 여기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 이제 일중 비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뭐 많이 보셨겠지만 수동으로 쓸 때는 이거 스위치를 밑으로 하고 이제 위로 아래로 하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요 램프는 소모품이니까 요거는 아까 그 수축 튜브 같은 거 수축 튜브에 뭐 비슷한 거 있는데 그거 가지고 눌러서 빼면 됩니다. 요거는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요 이번에는 동영상이 길어질 거니까 요거는 패스하고 여기에 휴즈가 나가면은 여기 불이 안 들어오죠. 이제 또뭐 자주 보여드렸고 하니까 휴즈 빼는 방법도 잘 아실 테니까 이 부분 또 오늘은 동영상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요거를 이제 자동 수동으로 이제 하고 이제 자동으로 했을 때이 윗부분 여기는 이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거 고온 열림 강온 닫힘. 고온일 때 고온이 되면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고 비가 오면 닫히죠. 예, 요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외에 이제 요 위쪽에 보면은 이제 일중 비닐 제어 온도라 해서 OP하고 CL이 있습니다. 지금 뭐 수치는 다 설정을 해놨고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눌러서 OP 나오면 이제 한번 누르면 25도. 25도 이상 되면 열리고 CL은 닫히는 온도 설정합니다. 이제 15도. 15도 밑으로 하면 닫힙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뭐 화살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 15도를 한번 누르면 이제 완료가 되면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온도에 의해서 이제 제어를 받습니다. 제어를 받고 하다가 이제 뭐 비가 오면 다치겠죠. 그런데 이제 비가 오더라도 이제 온도가 이상 증세를 해서 이제 고온이 되면 열립니다. 이 고온 설정하는 건 어디 있냐 하면은 여기 보면 K1번 고온 강제 열림이라고 있죠. 여기 보면은 이것도 15도 눌러 보면은 ST1번 여기 38도 돼 있죠. 38도 이상 되면은 강제로 여는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강제로 여는 작동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요건 일중 기능은 단순하죠. 요거는 뭐 육류장 그러니까 겨울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 열림폭이나 강우식 습도 제어 같은 그런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게 이제 온도 제어만 되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고 이제 요 다격 이중을 이제 다격 스크린 같은 그 부직포가로 제어를 하는데 이중 같은 경우는 이제 측면과 상단이 있는데 측면은 이제 견인식, 그러니까 돌돌 파이프에서 말아서 이제 다겹을 들어 올리는 형식이고 상단은 롤 없이 그로 이제 그 말아 올라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가 움직일 때 작동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열릴 때는 상단이 열리고 측면이 늦게 열리고 닫힐 때는 반대로 이제 측면이 먼저 닫히고 상단이 닫히고 그런 식으로 닫혀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동으로 할수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농장주분이 이제 다겹은 타이머만 충분히 된다 해서 이제 타이머 24시간 타이머를 했고 핀이 안쪽으로 있을 때는 이제 닫히는 시간, 이 핀을 밖으로 하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핀이 좀 안쪽에서 닫혀 있는 거죠. 자, 요것도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요쪽 게 이제 천창, 이쪽이 측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열리는 타임이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단이 먼저 움직입니다. 열리는 거. 열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 상단 보면 이제 안쪽으로서 설명이 돼. 릴레이가 요게 이제 전창 릴레이고 요게 측면 릴레이인데 천창이 지금 열리고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같으면 이제 이거에 천창과 천창 측면을 이제 지연시키는 회로인데
지금은 이제 딜레이를 10분 정도 해놨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측면이 이렇게 열리고, 반대로 이렇게 여기도 불이 다 들어왔죠. 반대로 이제 닫힐 때는 어떻게 되나요? 닫힐 때는 이제 측면부터 닫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측면이 지금 닫히고 있죠. 이제 닫히고 있는 상단은 안 닫힙니다. 상단이 안 닫히는데 내부 타이머에 보면 여기서 이제 카운터를 시작하고 있죠. 지금은 지연을 10분을 시켜놨습니다. 저쪽에 이제 측면 닫히는 거죠. 이게 시간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측면이 닫히고 상단이 닫히고. 예,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다른 컨트롤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단하고 측면을 타이머를 두 개를 걸어 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놓으면 쓰기도 번거롭고, 만약에 타이머 하나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은 사고가 일어나죠.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타이머만 설정을 하면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로만 이제 제작을 설정을 해 놓으면 안에 타이머에서 이제 열릴 때는 이제 측면을 지연시키고, 측면을 지연시켜서 작동하지 않게 하다가 이제 지연시켜서 작동시키고, 닫힐 때는 반대로 이제 상단을 지연시켜서 상단이 늦게 닫히도록 이제 만들어줍니다. 이 컨트롤박스 자동으로 그거를 계산해서 만들어줍니다. 천창은 그래서 쓰면 되는데, 천창 같은 기능은 뭐 단순하니까, 복잡하지 않게 뭐 타이머 기능만 있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요 다음은 이제 유동펜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동펜도 여기에 기능이 있죠. 유동펜 기능은 여기에 보면 요 네 개의 기능이 이제 유동펜 기능인데, 녹색으로 된다는 거, 이제 기능이 이제 조금 몇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능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이제 수동으로 돌릴 때, 유동펜을 만약에 수동으로 돌려야 될 때 그냥 이쪽으로 하면 그냥 강제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강제로 돌아가고, 자동으로 하면은 뭐 자동 제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온도 연속 작동. 유동펜이 온도가 이제 설정해 놓은 온도보다 뜨거우면 유동펜이 연속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동펜 연속 온도 설정은 어디서 하냐. 여기 보면 K3번. 3번. 여기 지금 28도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우스 온도가 28도 이상 되면은 유동펜이 쉬지 않고 연속으로 돕니다. 계속. 연속으로 작동하는데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돌고. 두 번째는 보일러 연도. 그 보일러 연동은 이제 직가열식 그 보일러를 쓰실 때 유동펜이 연동되어야 되니까, 보일러가 작동을 할 때 이 유동펜이 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 유동펜이 이렇게, 보일러가 작동돼도 유동펜이 이런 식으로 동작하도록. 그리고 간헐 제어가 좀 재밌는 기능인데, 간헐 제어 기능이라고 하면은, 간헐 제어 하면 이제 유동펜이 이제 돌다가 섰다, 돌다 섰다를 반복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유동펜을 작동을 계속시키게 되면은, 하우스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약간의 이제 뭐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기를 믹스해 주는 기능으로 잠깐 돌면 됩니다. 그 기능을 이제 자동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봐야 되는 기능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간헐 제어 설정 시간, 여기 보면 이제 돼 있죠. 핀이 외부로 가면 일단 간헐 제어가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핀이 이렇게 외부로 가면은 여기 보면 일단 스위치가 두 개 있는데, 요걸 둘 다 사용함으로 지금 저희들은 유동펜을 이렇게 사용함으로 하면은 간헐 제어에 불이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동펜이 작동을 할 때 이제 뭐 작동하고 서고 대기하고 서고 하는 그거는 어디 설정하느냐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유동펜 간헐 설정이라고 있죠. 지금 위에서 불이 들어왔죠. 요게 이제 지금은 이제 2분 작동하고 2분 쉬는 걸로, 지금 밑에 녹색불 돌았죠. 요거는 대기 시간이 끝나면 이렇게 또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설정했는 거는 2분 작동하고 2분 쉬는 걸로, 예, 계속 작동을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간헐 제어 시간 설정, 여기서 이제 시간이 특정 시간 때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6시부터 뭐 오후 2시까지 해라 갖고 이야기하면, 그 시대 되면은 이제 간헐 제어를 작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요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복사열 기능이 있는데, 복사열은 뭐냐면 이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오후 2시 정도까지 했는데 저녁에 해가 이제 일찍 내려간다 해야 되나, 이제 날씨가 흐린 날 있고 날씨가 좋지 못한 날 있고 날씨가 흐린 날 아주 맑은 날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러면 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까지 유동펜을 계속 돌리면 하우스 온도가 너무 빨리 식어버립니다. 저녁에. 그러면 이제 뭐 난방을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다고 이제 또 너무 빨리 끊어버리면 하우스가 덥고
그래서 이제 그 하우스 온도가 어떻게 될 거냐를 예상하는 게이 복사열입니다. 이 복사열. 그래서 이 시간이 이런 식으로 반복 동작을 하다가 이제 시간을 오버하더라도 이 복사열을 감지해서 해가 아직은 충분하다라고 이 컨트롤 박스가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유동팬의 간헐 제어를 더 지연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길면은 오후 6시까지 할 수도 있고, 지열이 많거나 하면은 뭐 빨리 끝나면은 뭐 3시, 4시 돼서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요거를 이 복사열을 보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해가 뜨거나 뭐 흐리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컨트롤 박스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이 간헐 제어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유동팬은 뭐 크게 요렇게 기능으로 나눠집니다. 요 중에서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제일 특이한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복사열에 의한 간헐 제어 기능, 이게 다른 컨트롤 박스에 없는 아주 특이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능 때문에 유동팬은 거의 365일을 놔둬도 겨울은 겨울대로 자기가 돌고 여름에는 여름대로 또 자기가 돕니다. 이게 완전 풀 오토로 돌수 있도록 요 기능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기팬 기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기팬 기능은 여기 파란색 라인, 그리고 여기에 배기팬 빨간색 하나 돼 있죠. 이쪽 라인이 됩니다. 일단 배기팬은 그냥 돌리고 싶을 때는 똑같습니다. 유동팬처럼 이쪽으로 돌리면 그냥 강제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놔두면 자동으로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온도 연속 작동. 이게 말 그대로 배기팬이 이제 하우스 온도가 뜨거우면 배기팬이 강제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서 설정하느냐? 내부 온도에 보면은 요 K4번에 이제 설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면 유동팬에도 온도 연속 작동이 있었죠. 유동팬에도 있고 배기팬에도 온도 연속 작동이 있습니다. 지금 설정해 놓은 거는 유동팬은 28도 이상 되면 유동팬이 연속으로 가동을 하라 라고 돼 있고, 배기팬은 30도 돼 있습니다. 이두 개가 연동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하우스 온도가 올라가면 28도가 되면 유동팬이 먼저 돌기 시작합니다. 뭐 그전에는 벌써 간헐 제어로 돌고 있을 겁니다. 간헐 제어로 돌다가 간헐 제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돌다 섰다를 반복하는 동작인데,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하우스 온도가 이제 28도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은 간헐 제어로는 이제 더 이상 하우스 온도를 낮추거나 이제 제어를 할수 없으니까 연속 동작으로 바뀝니다. 이제 유동팬이 계속 돌기 시작하죠. 쉬는 타이밍 없이. 그러다가 28도 밑으로 떨어지면은, 28도 밑으로 내려오면은 다시 간헐 제어로 변경이 되는데, 만약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28도까지 안 잡히고 이게 29도, 30도까지 넘어가 버리면 하우스 온도가 더 올라가면, 그때 되면 이제 배기팬까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배기팬까지 작동해서 이제 하우스 온도에 공기를 빼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우스 온도가 시원해지면은 30도 밑에 내려오면 일단 배기팬이 먼저 전개할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시원해지면은 이제 유동팬 동작도 멈추고 유동팬 동작이 간헐 제어로 바뀌게 됩니다. 간헐 제어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돌다 섰다는 그 기능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우스 온도를 잡다가 이제 하우스 온도가 더 이상 뭐 이제 올라갈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 이 컨트롤 박스가 판단을 하면은 유동팬을 자동으로 멈추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일단 그런 그 배기팬의 연속 기능이고, 배기팬에 보면 습도 연동 제어가 있습니다. 습도 연동 제어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비닐하우스는 그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 아침이나 특히 저녁 개폐기가 닫힐 때가 되면은 내부 습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개폐기를 열어서 이제 습을 빼내거나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날이라나, 뭐 아니면은 뭐 아주 날씨가 특이하게 추운 개폐기를 열어서 환기를 시키기엔 좀 어려운 시기. 그럴 때 되면은 배기팬을 이용해서 강제로 안쪽에 있는 습이 많은 공기를 강제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설정하느냐? 여기 보면은 배기팬은 이제 습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습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60% 이상 되면 이제 보통 한70% 이상 되면 작동을 하게 하니까, 이렇게 오늘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한 60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60도 이상 되면은 이렇게 습도 제어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습도 제어에서 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강제로 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돌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습도 제어가 됐는데 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했느냐? 밤 되면 무조건 배기팬이 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웬만하면 습이 90%, 최소한 80%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밤에 이제 뭐 배기팬이 도는 건좀 이상하죠,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이 배기팬은 습도를 빼주는 거에 이제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밤에는 광합성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구태여 습을 빼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습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주간습을 기준으로 해서 야간습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돌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타이머를 돌리기는 힘들고, 쉽게 말해서 이 배기펜으로 습도를 빼주는 거는 언제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작물들이 광합성을 할 때입니다. 광합성을 할 때. 광합성을 하면은 1% 이제 수중 습도가 습기가 많은 공기를 내뱉기 때문에 그 습을 빨리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통 개폐기를 열어서 이제 환기를 시키면 좋은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가 온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창을 못열 때, 그럴 때는 배기펜이 동작하게 되는데, 광합성을 하는 걸 어디서 감지를 하느냐, 이 복사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복사열에서 감지를 합니다. 동작을 한번 시켜볼게요. 타이머에도 하고 복사열에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배기펜에서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그러면 간을 저어 이렇게 불이 돕니다. 아까 습도 저어만 있으면 동작을 안 합니다. 이렇게. 근데 간을 저어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습도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해가 떠 있고 습도가 높다 그러면 간을 저어 기능이 이렇게 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기펜이 돕니다. 배기펜이 도는데 이 상황에서도 배기펜이 계속 돌면은 이제 하우스 내부가 이제 습또 이제 편차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래, 건조한 데는 엄청 건조해지고 또 건조하지 않은 곳은 또 엄청 건조해지고 그러면서 또 바람길이 나죠. 이제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 생기면서 그쪽에 있는 작물들이 이제 잎이 말라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잎이 마르면은 또뭐 곰팡이병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근데 배기펜을 이용해서 내부 습을 제거할 때는 배기펜을 계속 돌리지 말고 적당히 돌리고 서고 적당히 돌리고 서고 이게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제어를 할때 보면은 여기 불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작동하다가 여기 섰다가 작동하다가 섰다가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 설정으로는 대략 한 30초 정도 작동하고 1분 정도 쉬는 걸로 여기서 그 부분은 여기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때 이 습도가 높으면은 이 배기펜 부분은 아까 했지만 습도 제어할 때는 이 펜이 배기펜이 계속 도는 게 아니고요. 30초 정도 작동을 하고 1분 정도, 그러니까 다시 또 하우스 온실에 이제 이동펜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평준화가 돼야 되겠죠. 다시피 평준화가 되면은 다시 습을 다시 빼내고 또 평준화시키고 습 빼내고 평준화시키고 습 빼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루 종일 반복을 합니다. 이겁니다. 이걸 뭐 수동으로 하기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게 자동으로 여기서 이제 습도나 이런 걸다 보고 이러다가 이제 습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은 이 간헐제어가 꺼집니다. 꺼지고 이제 유동펜으로만 이제 습제어나 이런 걸다 하게 되겠죠. 예, 고려 됩니다. 요거는 배기펜 기능이고, 요 다음에 또 있는 게 폭우 발생기. 폭우 발생기는 폭우는 이제 모종이니까 폭우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제 욕심에 의해서는 복사열이나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폭우를 발생시키고 싶었는데, 이번에 농장주분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24시간 타이머에서 그 시간이 되면 그냥 강제로 폭우를 발생시키기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이제 주문을 하셔서 간단하게 이제 여기 폭우 발생을 시키는 타이머, 그리고 폭우가 계속 발생을 하면은 폭우를 계속 갖다 뿌리면 이제 너무 과습되겠죠. 물이 줄줄 흐르면서 그 문제가 생기니까 폭우가 이제 작동을 할때 이제 조금 예를 들면 한 30초 정도 작동을 하고 뭐한 2분 정도 대기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걸 반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기능을 한번 보면은 폭우 발생기를 이제 자동으로 놔두고 보면은 작동을 시키면 이렇게 작동을 하죠. 작동을 하는데 계속 작동하는 게 이게 트윈 타이머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작동하면서 꺼졌다 켜 소리 들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이제 끝나면은 이렇게 발생기 꺼지는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건 이제 전등 두 개를 여기서 스위치로 켤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이렇게. 스위치를 켜실 때는 요 반대쪽으로 테스트로 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뭐 하면 되고, 요렇게 뭐큰 기능은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응용하면은 뭐 파생되는 기능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 욕심에 의하면은 이제 폭우 발생기도 가능하면 이 복사열에 좀 묶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농장주분하고 이제 좀 생각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죠. 이제 원래는 폭우 발생기를 완전 자동으로 쓰기 위해서는 복사열 온도도 있어야 되고 내부 온도, 내부 습도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해가 얼마나 떠 있는지 보고 내부 습이 포화 상태인지 아니면 그냥 포화 상태까지 안 가도 되는지 뭐 이런 걸 계산해서 자동으로 쓸수 있는데, 그거를 뭐 조금 이제
어쨌든 간에 이번 농장주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24시간 타임을 위해서 이제 움직이게 해달라. 예, 그렇게 했고. 이걸 설치하실 때, 내부는 뭐 상당히 복잡하면 복잡하고 단순하면 단순한데, 설치하실 때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요, 지금은 가결선을 해놨습니다. 이 센서는 복사열 센서고, 여기 보면은 1중, 2중 온도, 그리고 습도 센서 DC 12V 선이 있는데, 여기 아홉 가닥입니다. 아홉 가닥인데, 이게 이제 요게 같이 나가야 됩니다. 온습도 센서인데, 여기에 같이 선이 물리게 됩니다. 여기 같이 물리게 되니까, 받으시면은 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UTP선 사용하시면 되고, 저 DC 12V 같은 경우는, 일반 뭐 개배기선을 사용하셔도 되고, 예,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요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다겹 열릴 때 지연시키는 거니까, 요거는 뭐, 둘다뭐한 10분 정도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농장주분들이 이제 받으시면 제일 이제 실수라,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게 유동팬, 그리고 배기팬, 포그 모터 제어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과전류 계전기 수치를 입력하게 됩니다. 지금은 거의 아주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터 보시면 모터에 정격 전류라고 있습니다. 정격 전류를 보고, 여기에 수치를 입력해야 됩니다. 요거를, 다이얼을 이렇게. 잠시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거. 이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서 움직이고, 여기 자세히 보면 이쪽에 십자 표시 있죠. 여기 이게 이제 수치를 이제 가리키는 건데, 요 정격 전류를 모터에 보면 정격 전류를 맞춰서 요걸 수치를 이게 이걸 돌려서 맞춰줘야 됩니다. 이걸 맞춰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OL에 여기 불이 돌으면서 이 모터가 작동하지 않도록 이 마그네트 전류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이게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받으면 이거 고장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고장이 아니고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필요 없을 것 같으면 밑에 이 비싼 EOCR을 안 붙여도 되죠. 안 붙이면은 작업도 더 편하고 이 단자대 이런 거 연결해야 되는 것도 없으니까 더 편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다느냐? 일단 모터가 비싸고, 일단 모터를 보호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모터를 쓰는데 이 EOCR을 붙여 놓지 않으면 나중에 뭐 다른 사람한테 솔직하게 좀 욕먹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고장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받으시면은 이 암페어를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걸 아마 추고 난 다음에 불이 들어와서 왜안 되느냐라고 하면은 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거죠. 조금 아쉽다 해야 되나? 예, 섭섭하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 이해는 하시는데, 보통은 뭐, 이상하게 만들었다. 뭐 고장이 잘 나게 만들었다. 예,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박스를 만들 때, 제 같은 경우 휴지를 상당히 많이 썼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휴지가 벌써 6개 있고, 여기에 보도 이제 4개가 있죠. 이 휴지를 많이 쓰는 이유가, 휴지를 안 쓰면은 제작하기는 더 편합니다. 근데 휴지를 많이 쓰는 이유가, 휴지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안전장치라는 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동작을 못하도록 이제 뭐 전류를 차단하기 이런 걸 하는데, 컨트롤 박스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이 휴즈가 끊어지면 이제 컨트롤 박스가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휴즈가 안 끊어지고 모터가 타버리면은, 아, 내가 모터를 설치를 잘못해가 그렇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모터는 멀쩡한데 휴즈가 끊어지거나 EOCR이 동작하면은, 내가 모터는 정상적으로 설치했는데 왜 컨트롤 박스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 현실은 반대죠. 현실은 이 EOCR이나 휴즈가 없이 돌리다가 모터가 고장나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제 정상적이라기보다 전기를 아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죠. 왜 안전장치를 달지 않았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안전장치가 이제 작동이 된 안전장치를 설치한 상태에서 이제 이 안전장치 EOCR이나 휴즈가 끊어지면, 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구나. 그럼 모터에 무슨 문제가 있다. 부하가 걸린다거나.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안전장치가 작동되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 다른 농장주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EOCR하고 이제 휴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 EOCR 작동하고 휴즈가 끊어지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아주 좋은 현상이다. 만약에 EOCR이 작동하지 않거나 휴즈가 끊어지지 않는다면은 모터가 고장 나거나 모터 파이프가 부서지거나 또는 시설이 부서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단 오늘 또 요거 컨트롤 박스를 오늘 발송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비 부속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가고, 외부 온습도 함또 같이 포함되어서 나갑니다. 예, 받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또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수입니다.